안녕하세요. 내년의 신성차. 시원한 이제 계곡 밑에서 오늘 뵙겠습니다. 저는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식동계 저 은퇴장로 박승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우리 놀라운 사건이 다윗의 하락하는 믿음이 1300분이 보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우리 보통 몇십 명이 보는데, 그 1편은 600명 보고, 2편은 1300분이 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저 백종성 목사님, 저 엘림TV 구독 좀 꽉 누르시고요. 우리 다 무명입니다. 무명이죠. 이런 남산다는 그 신학교의 문턱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만 정확하게 보면 한 50번 읽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성경 50번 정도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경 안에서 깨닫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어디 보시면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면 뭐 에피스라고 그 말씀에 에피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애써서 전하는데 조회수가 뭐 2명이지 뭐 6명이지 그러면 그 야 이건 맥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5천명 먹어 제가 일단은 감사하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힘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느 사람들이 아 구독자 좀 눌러주세요. 구독자는 힘이 돼요. 힘이 되는데 그거 뭐 재정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단 한 사람이 들어도 감사한데 와 놀랐어요. 내가 열심히 다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는 거 다 쏟아놓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해주신 분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저 더 소견 많은 건데 이것을 학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듣게 제대로 이걸 저 그러니까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정말 인류 저 부흥 강사가 했던 멋있는 그 이게 설교 자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귀뜸으로만 드시고 여러분들이 더 크게 확대해서 거기서 말씀을 저 찾으시면 돼요. 보다 말씀만 하는 게 또 악기까지 먼저 하죠. 악기까지. 오늘은 무슨 악기예요? 오늘은 트럼펫이요. 트럼펫이 망가져갖고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10만원 되니까 고치더라고요. 그래도 고쳐놓을 수가 있으니 다행이네요. 네? 자, 오늘 무슨 곡 하실까요? 아, 오늘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게 상당히 높죠. 그렇죠. 높은 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연습할 땐 됐는데 진짜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조금 실수가 있어도 그래도 그 정도 하는구나. 이거 트럼펫 소리 내기도 무척 힘들어요.
오랜만에 또 트럼펫 하니까 힘들잖아요. 야, 저도 이제 저 한 달 후에 요 임플란트 하나 마치면은 다시 트럼펫 해야지. 이게 새니까, 바람이 새니까. 아, 네. 네. 나도 이가 제대로 안 돼서. 새니까. 네, 지금 이제 섹스폰 하다가 또 다시 제대로 해야 되지. 자, 오늘 제목은요? 자, 오늘 제목은요. 우리가 큰 제목 시리즈는 열왕들의 믿음. 저 열왕기죠? 네, 참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 유다의 왕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의 제목은, 오늘 일부의 제목은, 엘리야의 승천, 엘리야의 승천의 비밀. 네. 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내용에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번 쭉 훑어보면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여리고 우예예요. 여리고 우예 베델고의 중간인데 거기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요. 그 엘리야가 참 대선지자죠. 그렇죠. 그 바알의 선지자하고 대결할 때도 참 멋있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선지자란 말이야. 그게 사람이 불이 내려온다 해서 그게 사람의 음성을 듣는 그 선지자는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됐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그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 제자 엘리사 보고, 야, 엘리사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저 베델로 오라고 하시니까 너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홀매 삶을 가르쳐 맹세합니다. 내가 절대 선생님조차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길갈에서 여리고 저 베델로 갔죠. 베델로 이제 올라갔어요. 베델 쭉 올라갔어요. 베델에 갔는데, 베델의 동네에 들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명한 사람이 온다면 구경꾼들이 모이게 달린 거죠. 그렇겠죠. 아, 여기 저 시골에도 뭐 어느 뭐 저 유명한 사람이 온다면 그렇죠. 소문을 어떻게 하는지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북방의 왕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런 유명한 대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고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간다 하니까 그 소문 모르겠어요. 그렇죠. 알죠. 그리고 소문을 몰랐어도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간다고 뒤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대선지자가 베델까지 오니까 뒤에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베델에서 벌써 소문 듣고 말이야 새 선지자 온다 하고 그냥 구경꾼들이 많이 모였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 선지자의 생도들 구약의 선지자의 생도들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학교의 신학생이죠. 그렇죠. 예, 신학교의 그렇죠. 신학생이라고. 근데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북쪽 이스라엘에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 생도들이 있었어요. 베델 땅에 딱 들어섰는데 다른 구경꾼들도 많았지만은 이 선지자 생도들 신학생들이 쫙 무리를 지어서 온 거야. 그러면서 두 선지자를 환영을 하면서 엘리사 선생님 보고 말하기를 엘리사 선생님 지금 제 선생님의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거 아시고 계시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야 나도 알고 있어 잠잠해. 어제 그런데 엘리야가 또 하는 말이 또 뭐라냐면 야 저 엘리사야 방금 하나님께서 느낌이 왔는데 나를 저 여리고로 여리고로 보내신다. 나를 여리고 저 여리고에서 나를 오라고 하시니까 너는 베델에 있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서도 내가 죽어도 선생님을 떠나지 않, 꼭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또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는데 거기도 또 그냥 사람들이 구경꾼이 많이 있는데 여리고에서 신학생들이 많아 선지자 생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생도들이 또 먼저 베델에서 한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엘리사 보고. 엘리사 선생님, 지금 엘리야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라가시려는데 선생님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야, 나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조용해.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또 거기서 저 엘리사 보고 하는, 야,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저 요단으로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여기 여리고 지키고 있어. 그랬더니, 아, 무슨 말이니까 나는 짧게 죽어도 선생님 안 떠납니다. 선생님 뭐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단까지 갔어요. 요단까지 갔는데, 거의 뭐, 여리고의 성도들, 뭐 요단까지 온다니까 저걸로서 그냥 성도들의 구경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이가 다 지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강이 있잖아요. 강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흐르는데, 지금 진짜 선지자 생도들이, 우리 저 선지자들이 어떻게 올라가나 하고 만 발치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그 엘리사 스승이 그냥 저 겉옷을 탁 꽂더니, 그 겉옷을 이렇게 딱 꽂더니, 그냥 이렇게 지더니, 딱 하더니, 저 요단강물을 딱 치니까는,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네. 그러고서 두 선지자가 이제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 엘리사 보고, 야, 엘리사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데, 나 데리기 전에 무엇인지 구할 것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영광 감격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했다. 맞으세요. 그랬거든. 어려운 것을 구했다. 그러나 나가 올라가는 것을 보는 동시에 이리라. 그랬어요. 그러고선 둘이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별한 건 그냥 공중에 그냥 불말이 나타나고, 불수레가 나타나더니, 그 불말과 불시래가 땅에 단게 아니라 공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벚꽃장 올라가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리바람이 그냥 두 사람이 격하게 불리니, 그 해리바람은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나라 해리바람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의 해리바람은 뭐라리죠? 허리케인. 토네이토 뭐라고? 토네이토, 돌면서. 그거 보니까는, 영화에서 보니까, 허리케인 토네이토 보는 거 보니까요, 대리바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집도 막 그냥 다 막 들어올라가고. 같은 게 막 휘몰아서 가는데, 뭐 자동차도 끌려가고, 집도 끌려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리바람이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가는데 막 그냥 격하게 움직이더니 두 사람 중에서 엘리야만 싹 들어서 올라간 거야.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대리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수를 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다가 자기 스승이 올라가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지금 쪽정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자기 스승 올라가는 거 보면서 가슴 치면 내 아버지 선생님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어떻게 제 스승 썼을 것 같아요? 아유, 난 누가 가시면 어떻게 해요? 뭐, 아니, 속정 받은 거지 뭐. 아유,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말이야. 대단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나의 선생님 대선생님하고 하는 건데, 엘리야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봤을 거 아니에요. 요걸 안 할 때까지. 그런데 보니까는 쭉 올라가다 보니까 엘리야는 안 보이는데, 쳐다보는데 그건 뭐가 떨어져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 요단강을 쳤던 엘리야의 입었던 겉옷이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참 허탈하기도 하고, 야, 이거 귀한 거 경험하기도 하고, 일생에 그런 경험이 어딨어요. 엘리사가 이제 자기 스승에 내려진 그 겉옷을 딱 얻게 됩니고, 오던 길로 와야죠. 요단강 건너있잖아요. 어떻게 건너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 하던 대로, 저 선생님 두루마기를 들리더니,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서 또 요단강 딱 쳤어요. 그랬더니 또 갈라졌어. 여기서 그 요단강을 이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이제 얘기하니까요. 요단강이 몇 번씩이나 말랐을 것 같아요. 성경상에. 몇 번 있죠? 몇 번 있죠. 법궤도 메고 갈 때도 그랬고, 뭐. 네.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 이제 세 번인가 요단강물이 말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예, 제가 들어갈 때 길갈, 길갈에서 길갈신에서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어떻게 건너갔냐면요. 지금은 일리아 엘리사는 그 두루마기로 쳤지만은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은요. 여호수아가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이제 저 그 요단강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요단강물에 딱 가니까 저 내려오던 저 물이 딱 그 전에 끊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물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마른 땅이 그렇죠? 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다 마른 땅으로 지나갔어요. 그 제사장의 요단강 가운데 와서 딱 서 있으니까 이제 그 요단강물이 말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때 한번 말랐고 지금 엘리야가 두루마기를 쳤더니 말랐고 엘리사가 두루마기를 쳐서 말라서 세 번인가 이렇게 요단강물이 말라본 적이 있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선 이제 저 엘리사가 이제 저 여리고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 엘리야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엘리야는 승천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였다가 엘리사 시대 때 애가 이제 시작된 거죠. 엘리사가 여리고로 딱 오니까는 저 그 생도들이 와 우리 선생님 영감 받았다. 야 벌써 보면 알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 알잖아. 야 엘리사의 영감 갑절을 받았다 하고 모두 엘리사를 갖다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아무래도 우리 예감이 이상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들고 가시다가 어느 데서 떨어뜨리고 가시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50명 되니까 우리 가서 좀 찾아볼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거기서 헛수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아니 이 친학생들이 아이 그래도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갔다 와라 그랬어요. 한 50명 되는 인원이 3일씩 타다는데, 일리야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 하루나라 간, 저 일리야가 왜 거 떨어져요? 그래서 무안해하고서 오니까는 엘리사가, 야, 내가 뭘 하려서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귀찮을 줬어요. 그런데, 저 여리고 이제 성에 들어왔더니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엘리사 앞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사는 여리고가요, 참 경치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물이 나빠가지고 이게 곡식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데 열매가 있질 않아요. 과일이고 곡식이고요. 열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그러면 저기 그릇에다가 소금을 좀 담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릇에다 소금을 담아오니까는 그 소금을 갖다가 그 물에다가 여리고 흐르는 물에다가 그걸 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쳤다 선언했어요. 그때부터 고쳐진 거예요. 제가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이스라엘에 갔잖아요. 그때 여리고를 갔었어요. 저도 여리고를 갔었는데 여리고를 가는데 여리고 그 동네 입구에 이제 그 행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차선이 있고 그 길 옆에 물도랑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도랑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보도랑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보도랑. 보도랑? 목사님 거 아세요? 물을 막아놓은 도랑을 보도랑이나 보가라는 게 막았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물은 어디로 되는 거예요? 물은? 논으로 되는 게 그게 보도랑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논에 대기한 보를 막는 거죠.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4대강 보를 막았다 그러죠? 보죠. 보. 그래 그 물을 막 가다두는 거라 그래요. 그렇죠. 가다들어서 다른 데로 유용하게 끌려가는 것이 그게 보도랑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마을로 이렇게 보도랑식으로 물이 보도랑인데 물이 꽉 차서 흐르더라고요. 그게 이사야가 고친 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이드가. 그러면서 여리고 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신학에 저 사개오가 예수님이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 구경하려고. 그런데 사개오는 키가 작잖아요. 백성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려고 얼로 올라왔다 그랬어요? 뽕나무 올라왔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뽕나무 올라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학교들은 뭐 뽕나무가 아니라 하는데 하여튼 이제 사람이 올라가기 쉬운 나무는 뽕나무예요. 근데 가이드 가는데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사개가 올라가는 뽕나무다. 이제 그랬는데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그건 맞는 것 같지가 않아. 왜냐면 2000년 지났는데. 2000년 동안 사람은 보복인데 예? 살아있는 것도 사실 네. 기적인데 네. 보복인데 그래서 여기 잣나무 요 조그만해 요거만해 요거만한 게 키가 이 잣나무 키 요거 몇 메달 되겠어요? 15m? 네. 요 한 15m, 20m 그 정도 키가 그 정도 돼야 돼. 그러면 2000년 동안 자란 거거든요. 거기 베세다에 가면요, 저 예수님 당시 때 그 저 올리브 나무가 있었대요. 그 나무는요,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 보통 저 네다섯 사람이 알아야 돼요. 고목이에요. 키는 크질 않아. 죽었다 여기서 없나 그래서 아주 이거만한 그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안에 왠지 그 돌감나무라고 그러더라 지금 있는 거. 돌감나무인데 그거 지금 2000년이면 어마어마한 텐데 제가 혼자 판단하기는 이거는 제가 사계가 올라간 나무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하여튼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그 물도 고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뭐야 이제 갈매사 쪽으로 124하고 124의 본부로 갈매산이에요. 보니까 이제 갈매사 쪽을 올라가는데 그 동네 젊은 아이들이 이제 요구만한 아이들이죠. 출모르는 아이들이 출모르는 아이들이 나와서선 아예 124를 막 놀리는 거야. 그런데 특색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특색은 털이 많은 거, 가죽 옷을 입는 거, 메뚜기와 석탕을 먹는 이게 특색이 있고, 엘리사의 그 신체의 특색은 머리가 없는 거야. 대머리 가봐요.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대머리 깎아줘! 대머리 깎아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 대머리를 깎아줘. 그래서 저 중돌 보면 논도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발하는 게 아니라 중도로면 이제 좀 뭐야 면도로 보니까 저도 이렇게 여기 손발머리가 없지만 그러니까 대머리 깎아줘 대머리 깎아줘 하고 어린아이들이 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 엘리사가 야단을 쳤죠. 여기 보면 이제 저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저주를 했겠어요? 뭐 배운 사람이니까 쌍스러운 저주를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점잖아서 이놈들 어른들 저 놀리면 못 써. 그랬을 거란 말이죠. 이놈들아 어른들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진짜 수풀에서 앙콤이 나와갖고요. 어린아이들 42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저 엘리사를 조롱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그 죽은 사실. 오늘은 이제 내용은 곡인데 오늘의 주 제목은 주 목적은 엘리야의 승천이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어떻게 승천했어요? 불병거 타고 불말과 불병거 타고 이름 타고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 승천한 것보다 더해요. 그래요. 아주 이게 뭐 완전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렇죠. 네? 아 예수님 승천할 때 이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또 회를 바람 올라갔다가 병거 타고 팍 불병거 타고. 아 예수님 저 승천할 때 뭐 불말이 나타났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천둥 천사들만 나타났어요. 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승천이 보통 승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 내용은 이제 다 아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나오는 건데 그 뜻이 이제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성경은 재밌으라고 저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성경은 페이지 수를 많이 하려고 해서 자꾸만 한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반드시 그 내용 속에 재미나다 하는 그 내용 속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뜻이 누구하고 연관되냐? 반드시 예수님하고 연관되는 뜻이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하고 연관되는 뜻을 사람들이 곳곳에 연결을 그걸 못한다 그 말이죠.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줘서도 아주 성경을 줄줄줄 읽고 토 하나 안 틀려요. 글자 하나 안 틀려요. 그런데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뜻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걸 알아야죠. 그게 이제 말씀의 생명인데 자 보세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통 지금 교인들이요 천국 간다 하면 죽어서 죽은 다음에 가는 걸로만 다 인식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게 이제 천국 얘기만 천국 가봤어?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지고 이제 죽어봐야 하는 거야. 죽어야 가는 곳으로 모두 인식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이죠. 그렇죠. 제가 조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뭘 써보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문구를 지금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은 없죠. 구약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신학에서는 그 대신에 이 재림에 대한 것이 복음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어요. 지금 이제 저 베드로전서 쭉 읽으면서 그 안에 이제 재림에 대한 걸 보는데 엄청나게 많더라니까. 야, 이렇게 초림 다음으로 많은 성경의 재림인데 이게 재림이 얼마나 귀하면 이렇게 많은 그 저 증언들을 했겠어요. 그 제가 말씀 중간에 까먹을까 봐 그런데요. 네. 영원의 신성찬 네. 그거 한번 썼잖아요. 네. 장로님이 자비로 그냥 출판했잖아요. 네. 어디다 이제 부탁해서 네. 요거 재림도 계속 쓰세요. 제가 이제 출판사에다 한번 다시 제가 해서 제대로 한번 보급을 한번 해봤으니까. 아유, 그러려면 또 제가. 어쨌든 쓰다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전 한번 줘요. 아, 뭐, 그래도 좋아요. 아니, 그, 아니, 재림에 대해서 이제 요거, 요 끝나면 재림에 대해서 저희 시리즈를 해서. 아, 좋아요, 좋아요. 사람, 좋아요. 이 성도들이 이 세상 잘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이게 책으로 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유, 그 일부러 이거 쳐가지고 콜라 날아가면 다 까먹고 그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얘기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야, 이거 재림. 오늘날 교회에서 재림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렇죠. 야, 이거 큰이다, 그렇죠. 큰일이다. 이러다 배란간 예수님 오시면 목사님도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목사를 세웠지? 나 다시 온다는 얘기 몇 번이나 했어. 그 유부모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리 쓰면 말 못해. 아유, 그날을 몰라. 왜 몰라? 날짜나 모르지? 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왜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오늘 올해같이 이렇게 날이 그냥 이상 기온 것 이것도 내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생긴 거야.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꼭 오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그 환경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준비하고 있어라. 아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기 재림의 시리즈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독자들 보면요, 대부분 다 아, 천국 거리면 이제 죽어서 가는 곳, 살아서 가는 사람은 아니다, 살아서는 갈 수가 없다. 이제 대체로 그러는데 성경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자 엘리야가 살아서 올라갔는데 아주 그냥 고아롭게 올라갔잖아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고아롭게 저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따진다 보면은 엘리야 보면은 모세가 더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왔어요? 네. 불세례가 왔어요? 아니죠. 조용히 혼자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야 이거 뭐 불세례에다가 불말에다가 회리바람에다가 대단하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보다 더. 그러면 엘리야는 왜 그렇게 장대하게 승천을 하게 하셨나? 이제 보세요. 그보다 더 화려한 승천이 있어요. 아, 이게 성경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른다니까요. 자, 이제 그때도 이제 저 내 영혼의 진성찬에도 그런 게 있어요. 죽어서 가고 이 순서가 구원의 순서가 그렇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갔죠. 하나님 나라에 갔겠죠? 그러면 죽어서 갔어요? 살아서 갔어요? 살아서 갔죠. 살아서 갔어요. 그런데 이 에녹에 갈 적에는 뭐 화려한 것도 없고 그냥 300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소문도 없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 아담도 모르고 주위 사람도 몰라 어디로 갔는지 이게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것만 아는 거지 아마 세상에서 행방불명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갈 적에는 조용히 그냥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이 제 엘리야만은 대단하게 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이게 엘리야의 승천을 두고 엘리야의 승천의 비밀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구원을 받는데 죽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살아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죽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살아서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살아로 왔으니까 두 번째는 죽어서 올라간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뒷받침해야 돼요. 항상 성경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는 보면요, 이 모세가 기스가 산에서 저 요단 저게 저 단까지 보이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 사는 땅을 이렇게 보고선 거기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었을 적에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의 무덤을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네.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모세의 무덤 어디서 묻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다서 7절인가 보면요. 유다서는 1장으로 돼 있어요. 그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죽었는데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모세의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송장이죠. 그런데 그 모세의 시체를 마귀들이 와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봤는데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이걸 환상으로 본 거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니 유다하고 저 모세하고는 몇천 년 그렇죠. 몇천 년 그렇죠. 전의 일을 구약에도 없는 것을 구약에 저 다른 저 저자들 못 본 것을 나중에 몇천 년 후에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유다로서 쓰면서 그거 환경을 본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 모세가 죽었어.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는 저 마귀들이 모세의 시체를 끌고 가려고 드는 거야. 그런데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장 미카엘이 나타났어. 왜 끌고 가느냐 그랬더니 야 모세는 불순종자 아니야. 무리반불해서 저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두 번 쳤어. 모세는 죄인이야. 우리가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는 저 미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싸웠겠어요? 싸워도 이겼겠지만 그때 미카엘이 한 얘기가 주께서 너희들을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주는 하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마귀들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셨겠어요? 아니죠.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구약에서도 문제가 있고 신학을 항상 이렇게 통틀어 봐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변화산이 얼마나 높은지 혹시 목사님 가보셨죠? 가봤는데 네.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높은 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헬멧산 많이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무슨 다볼산이니 무슨 뭐 축복산, 그리심산, 높으면 높으면 남산 높이 정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남산이 280m인가잖아요. 그저 한 200m, 200~300m 곧지에 그러게 뭐 다볼산이니 예발산이니 그리심산이니 다 그냥 거기서 거기서 그런 것들 저는 못 가봤어요 거기는요. 하여튼간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산. 변화산.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 다 나오잖아요. 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이제 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렇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누굴 데리고 가셨나요? 제자들을 데려. 다 데려간 게 아니죠? 아니 둘만 데려갔죠. 셋만 데려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까지 네 분이에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세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모세가 왔죠.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왔을까요? 그렇죠. 죽었는데? 올라갔으니까. 죽은 다음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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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그렇죠. 예녹은 살아서 바로 올라왔고, 네, 모세는? 모세는 죽은, 죽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 또 누가 왔어요? 엘리야가 왔죠. 엘리야가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또 살아서 올라갔어요. 살아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에녹이 살아서 올라갔고, 모세가 죽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살아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살아서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죽어서 올라간 사람이 있겠죠? 누가 있을까요? 예. 네. 죽어서 올라간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이,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살아서 올라간 다음에, 죽어서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면 엘리야 다음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제 신학에 와가지고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낙원에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죽으신 다음에 올라간 거예요. 낙원도 천국이거든요. 그렇죠. 죽으신 다음에 올라갔어요. 낙원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죽었다가 올라간 사람도 대표가 되는 거고 살아서 올라가신 분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라서도 올라간 사람이 되는 거고 또 그랬다가 낙원에서 내려오셔갖고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죠. 그렇죠. 부활했으니까 부활해서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0일에 승천하셨어. 그러니까 살아서 올라간 거지 이거는. 그렇네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저 낙원에서 죽으신 다음에 올라가신 거고 다시 거기서 오르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육신을 가지고 완전히 부활해서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야. 만져주시고 식사하시고 야. 40일 만에 이제 정식으로 저 감람산에서 120명이 모인 곳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승천하셨잖아요. 네. 그 승천하실 때 자 엘리야의 승천하고 예수님의 승천하고 이렇게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승천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좀 보여주는 거라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주는 거 우리들의 승천도 보여주는 것이다. 왜 엘리야의 승천에 비밀이 많아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자 120명이 저 감람산에 모였어요. 많이 모인 거죠. 그렇죠. 많이 모였어요. 자 거기에 회리바람은 없어도 누가 왔어요? 천군 천사가 왔죠. 천군 천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저 회리바람은 없어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그래 예수님 구름 타고 왔어요. 대리바람은 일부지만 구름은 더 멋있잖아요. 그렇죠. 대리바람도 멋있어. 아, 구름 끼더냐. 나 그냥 구름, 아, 그 구름. 이야, 그 영광이죠. 장엄하죠. 아, 저는 그, 이야, 이게 그냥 구름을 탁, 그냥 밑에서 여기저기 저 천사들이, 야,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거기서부터 신학은 재림의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예수님 승천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죽어서 올라가신 분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올라갔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영이 저 낙원에 가진 것이니까 죽어서 올라가신 분이고, 다시 살아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정식으로 승천하세요. 이건 또 살아서 올라가신 모습이란 말이죠. 살아서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서 승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죽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죠. 순서를 마치려면. 억지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세지 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까 이제 전서 5장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와요. 아주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걸 제가 보는 것처럼 더 이상 확실하게 본 거죠. 보고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거기서 했느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되게 그걸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건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왜? 예수님의 초림에 씨 뿌리는 것을 거두시기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의 초림에 우리들을 신부로 정원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원만 하고 언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신부들하고. 그러니까 초림은 약혼만 한 거야. 내가 저 백정서 내 신부로 좀 찍어놨어. 다시 올 때 이제 결혼하는 거야. 박순정 알았어. 너 저 못생겨도 내가 이쁘게 보고 너 신부로 좀 찍어놨어. 그러니까 잘해. 저 신부 수업 잘 받아. 예? 저 아수랭 때 저 에스더가 신부 수업 받듯이 우리 신부 수업 받는 거 깨끗해. 세상에 더러운 거 많잖아요. 뭐 노름하고 술 먹고 뭐 그런 게 다 이제 우리 영혼을 저 유혹하는 거라. 이런 걸 신부 수업 받려면 이런 거를 제재를 해야 돼. 그러니 이제 그래서 깨끗한 이제 신부 처녀로서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예수님 재림 공중에 온다는 건 이게 뭐냐면 예식장, 야외 예식장을 잡은 거야. 아유, 이제 봐요, 이제. 틀부시 그래. 야외식장 멋있대. 야, 틀에 박힌 저 실내에서 예식하는 것보다 대자연 속에서 자꾸 예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많죠. 아유, 그런 양이. 야, 세상 내려다보면서 말이야. 딱 보면서 그냥, 야, 그냥 우연히 그냥 별들이 있고, 그냥, 와, 그냥 별 반짝반짝 하는,
거기서 결혼식이니까 2층 천이 아주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데서 그냥 이거만한 등이 있죠. 이거만한 저 달등이 있죠. 별등이 있죠. 반짝반짝 하는데 야 거기 무대 탁 해놓고 말이야. 우리 불러서 이제 결혼식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결혼식장에는 아버지가 빠지겠어요? 오셔야죠. 아버지가 빠지면 안 되지. 외아들 결혼시키는데. 야, 그러면 천사들은 야 너희들 저 천이고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 천국 지키는 뭐가 있어요? 다 오는 거죠. 다 오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천군 선사 다 동원을. 그러면은 낙원에서 쉬는 영혼들, 야 너희들 낙원에서 잘 쉬고 나 계시다. 그러게 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실 때 낙원에 들러서 다 가자. 거기서 저 쉬고 있는 영혼들 다 오는 거야. 그때 뭐 다니엘이니 예레미야니 예수더니 뭐 아담이니 뭐냐 저 아브라함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야. 그리고 저 신약 시대 때에도 뭐 일제 시대 죽은 사람, 6.25 때 죽은 사람, 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거기서 다 쉬고 있다가 다 오는 거라니까. 그렇죠. 예수님 재림 하시기 전까지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그 영혼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임하시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가고 말이야. 그게 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뭐 며칠 시간인 게 아니거든요. 영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냥 무덤에 가서 그 육체하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딱 물이 져서 그냥 뭐 들쑥나쑥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다 시간 맞춰서 그냥 일절, 그냥 뭐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그냥 순식간에 쫙 한꺼번에 한 무리가 돼서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한꺼번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그 광경 난 이 생각만 해도 멋있고 엄청나고 그냥 야 그러면은 이제 이거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 성경이 분명했어요. 거기 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가냐면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백종성국수는 나라 이제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있으면 네. 오시면 죽은 사람이 올라가면 이제 우리는 나팔 소리 듣고 벼랑간 우리가 이제 변화해서 죽을 몸에 죽지 않냐을 입고 썩을 몸에 썩지 않냐을 입고 우리도 또 한날 한시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몇 사람 올라가고 또 몇 사람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초를 내 번기가 동편에서 번쩍하면 석번이 반짝하듯이 일시간일로 이루어지는 거야. 저 미국인이나 소련이나 어디나 세상에 어디든지 200몇 개의 나라들이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받은 형제면 일시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역사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한꺼번에 그 이제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올라가면 그 뒤를 따라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살아서 바로 올라가는 거죠. 살아서 우리는 죽었다 가는 게 아니라 고려원이 변화해가지고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코 산자가 죽은 자를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아빠시에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것도 순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신서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에녹이 살아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모세는 죽어서 올라가고 엘리야는 살아서 올라가고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영이 올라가고 다시 살아서 완전히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갈릴리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낙원에 있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때 내려와서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이 산 성도들이 변화해서 그 뒤로 쫓아간다. 이 순서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엘리야의 승천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엘리야의 승천으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엘리야가 한 사람 죽었다고 말이야 불말과 불순했다 이제 보내고 말이야 뭐 회개하는 거 대단하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요 이 엘리야는 저 은혜 시대의 대표예요. 율법 시대의 대표는 저 모세고 저 엘리야는 그래서 두 선지자가 있다 그랬잖아 계시록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구약의 대표 주자고 엘리야는 그 은혜의 대표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그 천국에 가면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에서 안연히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화과나무에서 쉴 거고 우리 이방 민족은 포도나무에서 쉴 것이고 이게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구별한 건데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이렇게 화려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승천이 바로 우리의 승천이다. 우리가 승천할 때 보세요. 나는 근데 그것을 한번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 공중에 올라갔다. 이야. 저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천사도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이제 변화해서 완전히 예수님 앞에 설 때는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고 그러세요. 그 히브리서에 또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 천사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잘 나왔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저 천사만 못하지만, 천사의 보살핌을 받지만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가면요,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 그랬어요. 그 왜냐면, 천사는 백날 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종들이지.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신부야. 그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분이 상승된다. 그러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때, 우리를 맞을 사람은 없겠나요? 아니에요. 그 나팔 소리 불렸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돌출해 버렸죠. 나팔 소리 울리죠. 와, 그 나팔 소리 들으면요, 진짜 뭐 어떡할까요? 이런 나팔이 아니죠. 진짜. 멋있는 나팔. 거기 그냥 우리가 올라가는 길에 그냥 와, 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성도들 그 옆에 천만 천군 천사들이 딱 해서 환영을 하고 박수 쳐주고 그 사이로 그냥 성도들이 그냥 예수님 앞으로 쭉 올라가는 거야. 그 뒤에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올라갈 때 와, 저기 저 마라돈에서 월계관 쓰고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박수가 터져나 나오죠? 나팔 소리 나오죠. 이야,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승천할 때 이렇게 저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냥 역량을 다 하는 거야. 못하고 가겠어요. 뭐 지금이라 뭐 비행기 타면 최고이지만 그때는 뭐 그냥 아유, 구름도 17호가 있겠어요. 그냥 와, 천군 천사라고 그냥 하나님도 기뻐서 입이 많아지고 말이야. 예수님 자기 전 섹시들 만나니까 기분이 찢어지고 그냥 와. 그 바로 그 엘리야의 승천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이요. 승리한 승천이다. 바로 그 승천이 우리들의 앞으로 그 승천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살아서 가는 사람도 많다. 그 중에서 우리도 그 중에 들 수가 있다. 그런 소망을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서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마치겠습니다.